부평에 어떻게 가시게 된 겁니까? 일단 그 가세현에서 이 부평 현장에서 그 발각된 부정선거의 정황 그리고 이 증거들을 가세현 감시단이 발견을 하고 나서 이것이 실시간 시청자 수 30만에 가까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당시 상황을 봤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 역시도 그 실시간 영상을 공유를 받은 후에 당시 거의 뭐 8시간 가까이 계속 진행된 그 당시 현장 중계를 보면서 이제 새벽이 이르렀을 때 상황이 굉장히 우리 그 자유시민 진영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감시 진영에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그 판단이 들어서 약 2시 30분경에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해석이 좀 분분할 건데, 일단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면은 3구 대선 인천 부평 투표함 탈취 사건 이렇게도 표현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탈취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 시민이고, 그걸 가져가신 분들은 이제 공권력을 집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부평에 도착했을 때가 몇시 정도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벡서스 클랜 멤버분들이 뭐 2시 30분 그리고 3시경 그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부정선거 감시 시민 단체들도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윤석열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였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선 확정이 되기 전에 투표가 거의 90% 그러니까 88%에서 한 90%로 진행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표율 88%. 그러면 이제 우선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백서스님 같은 경우는 기자 생활도 좀 하셨고 했으니까 예, 유력신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하면은 간략하게 좀 상세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평을 좀 해주시죠. 당시에 제가 세 명의 그 기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당시 현장에서 제가 그때 짧게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제가 당시 상황을 설명을 좀 했는데 예.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앙선관위와 그뭐 부평선관위 그리고 이 부평선관위의 명령을 하다라는 그 중앙선관위는 이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경찰은 특히 이런 선거 관련해서는 어떠한 그런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선관위가 사실상 경찰 측에 명령을 하다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예. 선관위는 우리 그 시민들에게 시민들 6명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이 가능한 그 시민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이 되자마자 경찰 병력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명 정도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뭐 경찰 측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찰 측에서는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영상을 다시 돌려봤을 때는 100명을 훨씬 웃도는 그런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그러면 나중에 보시죠. 예.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 벌써 뭐 100명 이상 정도 투입될 정도면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어떠한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뭐 불법 집회의 그런 정황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전혀 없었고요. 없었습니까? 아주 전혀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주 아주 평화로웠고, 평화로운.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측과 시민 측이 이미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이 투표함을 우리가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표 그리고 특히 이 대선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영향이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든 뭐 윤석열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 당선인이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개표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몇 개였습니까? 투표함이 외부로부터 반입이 되려고 했던 거가? 일단 이 내용이 지금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은데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영상을 보면 예. 그 당시에 지금 부정투표가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이는 그 어떻게 보면 가짜 투표함이죠. 만들어진 그 투표함으로 추정되는 이 문제의 투표함 이전에 똑같은 투표함이 들어왔다라고 한번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 투표관리인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번복이 번복이 됐습니다. 됐구나. 네, 그게 번복이 됐. 녹화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취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좀 의심스러운 투표함이 안으로 들어온 것을 투표관리관이 확인을 했다가 그다음에 번복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 이 현장 상황을 중계했었던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에 따르면 당시 그 김세희 대표와 연락을 하던 부평 경찰 그 경찰에 따르면 이 투표함을 옮길 때 동행을 하게 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자신의 호송 업무가 끝나야만 퇴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현장에서 가짜 투표함으로 보이는 그 투표함을 이송을 했을 때 당시에 그 호송 업무를 보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을 찾았을 때는 경찰관이 이미 퇴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경찰관의 호송이 없이 그냥 누군가의 미상의 인물에 의해 가지고 투표함이 여러 개가 그런 투표소로 반입 직전에 이제 발각이 된 겁니까? 한 개의 투표함은 명확하게 경찰의 호송이 없이 운반이 되다가 가로세로 연구소 감시단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투표관리관에 따르면 운반이 되던 그 투표함과 동일한 투표함이 개표소 내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알려졌는데 몇 시간 뒤에 그게 번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추측하기로는 만약에 가짜 투표함이 이송이 될때 경찰관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전에 진짜 투표함이 이송이 되고 난 후에 그것을 그 업무를 모두 마친 경찰관이 퇴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보시구나. 경찰관이 퇴근한 이후에 가짜 투표함을 참관인과 그리고 원래는 이 투표함 이송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투표관리관이 동행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 이제 저 백서수님은 뭐 기자생활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추측이고 이거는 사실이고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맞습니다. 독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은 결국은 뭐 가짜 투표함으로 추정되는 것이 반입 직전에 발각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인지 아닌지란 부분들은 확인된 바는 확인된 없는 바는 거네. 없습니다. 예.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은 이제 분명히 하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를 먼저 한번 보면서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상시하게 부연 설명해 주시면 사건 전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3번 슬라이드부터 이게 이제 이번이 3월 10일 날 인천 부평 삼상 월드체육관에 오전 4시 30분이면 윤석열 당선 확정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 시점입니다. 몇시한 2시인가 3시부터 조선일보가 일면에 가능성, 당선 가능성, 그게 몇시 정도부터 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4시 30분이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3번 상황은 뭡니까? 지금 혹시 슬라이드가 3번. 보여지고 8시간 있나요? 전, 예. 네네. 3번 슬라이드. 예. 8시간 전 시민들이 수상한 투표함을 발견해 선관위 직원과 이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투표면 한계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미확인 운반 담당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경찰관이 아니고. 경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반드시 투표함은 외부로부터 투표 개표소 내에 반입될 때는 경찰관이 동행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복을 입은 예. 백서수님, 그러면은 이 자체가 위법이네요. 위법입니다. 그거 분명히 선거법 해야 될 위반입니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미상의 자와 그다음에 또 누가 동행한 겁니까? 그리고 나서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정당에서 추천한 그 참관인 두 명이 동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는 특이하게 개표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자, 가만 한번더 정리해 보시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투표관리관이 동행을 예, 했습니다. 투표함이 뭐 가짜냐 진짜냐 문제는 일단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네. 선거라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것은 절차 가운데 한 곳에더라도 신뢰성에 손상이 가면 전부가 무효가 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투표함을 반입할 때는 동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선관위 직원과 그다음에 투표관리관이 동행했지 정당 참관인들도 전혀 함께하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이 동행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민들은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정복을 입은 경찰과 두 명이 이 투표함을 개표 참관인한테 인계를 합니다. 거기까지 해야 업무가 끝납니다. 업무가 끝나구나. 인수인계가 끝나야 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야 경찰이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경찰이 동행을 하지도 않았고, 경찰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찰이 경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경찰 확인해 인계 보니까 대상이 퇴근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투표함 이전에 그 경찰관이 동행을 한 어떠한 투표함이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정하겠네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그 선관위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투표함이 아마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선관위가 다시 번복을 해서 동일한 투표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그 앞전에 들어간 투표함을 인멸하지 않았다. 그걸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보고 뒤에 가는 것을 가짜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짜로 들어온 거를 저희가 시민들이 적발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진짜 투표함을 제거한 것이 아닌가, 인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언론에 이게 좀 사건이 무슨 뭐 특정 그런 이 유튜브 채널에서의 감시단들이 무리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맞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처음 대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의 시청자 입장에서 계속 꼼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백서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명의 정복을 입은 그런 경찰관이 호송을 해서 투표 참관인에게 인수해야 되는 것이 그 법적으로 정당한데 그런 절차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과 투표관리관 그리고 역정당 참관인이 전혀 입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투표함이 그렇게
개표소에 반입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시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그 확인해 본 결과 당시 그 투표함을 이동했었던 운반을 했었던 그 사람은 선관위 직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원래 이 투표관리관은 투표함을 이송하는 데 동원되지 않습니다. 원래 개표장에서 상주해야 개표, 되구나. 맞습니다. 거기서 상주를 해야 되는 개표 관리관이 투표관리관이 이런 투표함을 이송하는 데 같이 동행했다는 것이 일단 이상하다. 자, 그런데 이제 백서수님 그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또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네. 투표관리관은 개표소 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책임을 지는 자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투표관리 업무가 시행되는 동안은 그 장소를 이석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예를 들면 전투 중에 전투장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외부에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저 동행했다. 당연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가시연 감시단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무리한 행동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시민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당시 투표함에 이 봉인지 그 봉인지를 손으로 가리면서 당시 그 투표함을 촬영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은 그 상황도 그대로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지어는 그 투표함을 가지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구나.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여기에 이제 미확인 운반 담당자 얼굴이 벌써 다 공개가 됐네요. 이분 맞습니다. 이분이 바로 선관위 직원입니다. 그러면 검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뭐 다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미확인 운반 담당자인데 선관위 직원이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관리관입니다. 투표관리관입니까? 예예 맞습니다. 아니면 투표관리관입니까? 아니면 투표함을 이송한 관리관입니다. 투표관리관입니까? 아닙니다. 참관인이 아니시구나. 예예. 투표관리관이 선관위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어떻게 선관위 출신이 돼야 되죠? 중립적인 인물이 되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서 임명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관인은 그러니까 일반 그 시민들 중에서 그 정당의 추천을 통해서 참관을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이번에 이제 3구 대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네. 이제 4.15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긴가민가했는데 선관위 네. 관계자들이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맞습니다. 경우도 이렇게 선관위 직원분이 이렇게 관여가 되셨구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투표함을 현장에서 이게 정식 절차가 아니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불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투표함을 운반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시민들은 부정선거, 불법선거의 현행범으로 당시 이 투표함을 운반하던 이 참관인을 포함해서 투표관리관을 현장에서 제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제지를 하자 당시 선관위 직원인 이 투표관리관이 공무수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거꾸로 시민들을 협박하는 모습도 영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되게 부정선거가 행해질 때 이 네. 투표함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산당 이제 우리 세대한테는 중공이죠. 네. 중공 측의 그런 그 대만 정치에 대한 개입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 가지고 네. 현장에서 수개표 원칙을 하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여러 번 그 인터뷰에 응해 주신 그 캐나다에 계시는
그런 아주 전문가 되시는 이경복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절대 투표함을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현장에서 그냥 투표함을 까고 그냥 개수해서 그것을 다 전화나 팩스밀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고하면 그걸 집계해 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그게 범인입니다. 그렇게 이경복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번에도 결국 투표함을 운반하는 그런 석연짜는 과정들에서 시민들에게 이제 붙잡힌 그런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독자분들께서 당시 그 투표관리관이 부평구청 주차과장이다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투표관리관이? 네. 구청 직원이면서 투표관리관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었던 게 선관위 네. 직원은 투표관리관이 좀 되는 것이 더 문제였고 대부분 그 지방자치단체의 몇 급 이상 정도의 공무원들이 네. 대부분 투표관리관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한 번 더 이상 한 번 더 그분 신원을 한 번 더 밝혀 주시죠. 네. 부평구청 주차관리원인 그 공무원이 그 투표관리관을 하면서 당시 그 투표함을 이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네. 자, 뭐 이제 그 검찰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혹을 낱낱이 앞으로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죠. 뭐 이런 거 아주 네. 뭐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냥 밝혀야 네. 되겠네요. 그게 진짜 투표함인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정식 참관인이 요청을 한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제 정식 참관인이 예. 당시 이 영상을 보면 그 신원 확인과 함께 어떤 왜 여기서 이렇게 투표함을 옮기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요청을 하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망가는 그 상황이 또 영상으로 예, 요건요 가만 계시보시. 그러면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맞습니다. 투표함이면은. 예.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투표함을 갖고 딴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그 영상으로 촬영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함을 까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한 바가 없지만 네. 외부로부터 개표소에 반입하려고 했던 그런 투표함이 시민감시단에서 발각이 됐으면은 뭐 당연히 그 이야기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투표함 이동 행위였다면 이렇게 도망갈 이유가 없었겠지만 아마도 이그 투표관리관은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위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보면 대개는 사람들이 본능적인 반응을 보인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맞습니다. 상대방에서 이제 자극이 온 거죠. 네. 감시단으로부터 왜 하냐 했더만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뭐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도망을 왜 가려고 했을까? 오늘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게 도망을 가려고 한 것은 이건 정말 제가 볼 땐.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끝까지 신원을 이 부평의 공무원분은 밝히지 않았던 겁니까? 다음에 7번 슬라이드, 8번. 나중에는 밝혔습니다. 나중에. 네,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신원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몰려왔고 그 투표함을 다시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시민들에 의해서 그 투표함이 다시 꺼내졌고 차에 실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 투표함을 시민들이 둘러싸서 증거로 보존해야 된다, 내지는 이 장소에서 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연히 당시 그 공무원은 투표관리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선거를 왜 이렇게들 다 치르는지 참 오늘 김세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걸 봤는데 사의의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번 3구 대선의 부실 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부실 관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제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95%가 부정선거가 사실이고 팩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 정도가 그냥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왜 4.15 총선에서 그렇게 많이 했으면 이번에는 조금 분발해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셨어야 되는 건데 참 유감이네요. 맞습니다. 아마도 이번이 그 부정선거 세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선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서수님은 이제 뭐 언론계를 떠나셨지만 그 기자로서의 감각이 지금도 있으실 텐데 촉이라는 거가 전반적으로 이 인천 부평구 투표함 탈취 사건을 포함해서 이번 3구 대선에서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그 판단이라든 정세 분석이 있습니까? 일단 그 이번 대선은 아마 지난 그4.15 부정선거 세력이 더 준비를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그 전산 조작과 관련해서는 부정 개표죠. 부정 개표와 관련해서는 많이 조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산 조작과 지난번에 그 벤자민 윌커슨 선생님을 통해서 그 개표기, 전자개표기 안에 장착이 돼 있는 그 MCI, 그리고 자일링스 칩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픈돼 있는 USB 포트,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껐다 키면 이렇게 입력해놨던 조작값이 지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세력들도 아마 이 전산 조작보다는 사전에 미리 조작, 그러니까 이런 그 가짜 인쇄된 투표지를 통과리를 통해서 내지는 이번 그 확진자 투표에서 발생한 그런 부정선거의 정황들을 목격했던 것처럼 이렇게 미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그렇게 투표 절차를 복잡하고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중복 투표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투표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이재명 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백서수님 말씀은 뭐 아무리 이제 이 전산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걸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번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서 4.15 부정선거의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본인들이 아예 그냥 확실한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현물 그냥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진행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이 9번에 이제 투표함 이동을 왜 선거관리관이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적시를 해놓은 걸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선거 관리 이게 선거 관리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선거 관리 원칙 내지는 그런 뭐 대응 매뉴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정확히 알 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관위 직원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이제 당시 현장에 있는 그런 선관위 직원들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수습하고 되는지.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매뉴얼이 매뉴얼이 좀 없다. 없구나.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도 매뉴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이것이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명시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 관행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던 그런 선거 규정에는 규정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통상 제가 한번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면 한 7시 30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표소로 대부분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 모든 종류의 투표함이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동 시간이 표착된 시점이 아까 8시간 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대략 몇시 정도였습니까? 기억이 그게 나십니까? 아마 9시, 오후 8시, 9시, 8시, 9시 9시구나. 정도였을 겁니다. 좀 늦은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한번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투표를 위해서 투표 관리관의 검사 이후에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고 개표장으로 이동할 시에는 정복 경찰과 투표 참관인이 동반 이동해서 개표 참관인에게 인수인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다 위반된 거란 것이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적법한 절차,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달한 그런 매뉴얼을 알 수가 없더라도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인데 개표 참관인에게 인수인계하기 이전에 전혀 이렇게 이상한 경로로 투표함이 개표소에 반입되려고 했으니까 시민들로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통해서 입구로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차량을 세우고 입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샛길이죠. 샛길을 통해서 들여오려고 했었던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샛길로 갑니까? 투표함이. 그렇습니다. 개표일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개표일의 주인공이 투표함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투표함이지만 그 투표함에는 국민들이 가장 소중한 주권이 행사된 보물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보물을 왜 샛길로 가냐 이야기죠. 아, 우리가 절에 가면 대웅전 갈때큰 스님들만 큰 문으로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큰 문으로 다녀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투표함인 거죠. 그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의심을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좀 쓴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그랬기 예. 때문에 뭐 당시 그 부평 구의원 그리고 뭐저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뭐 선관위 직원 등그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 BJ 예.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이 당시에 그런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로 개표를 방해하는 그런 어떠한 시민들의 불법적인 행동이었다면 당연히 어떠한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그런 그것을 중대한 불법, 예, 범죄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보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불법 집회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워낙,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아니라 당시 그 투표함을 운반한 사람들이 현행범으로, 부정선거 현행범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의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그 셰, 이거, 예. 아주 그 맞습니다. 마지막 그 논평이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네요. 선관위 직원들이 고분고분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네요. 이게 그래서 예. 참 이상한 게
통상 지금까지 보면 선관위가 굉장히 고압적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선관위가 고압적일까라고 놀랄 정도인데,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통보하고 그냥 3일 만에 들어와, 그 다음에 바로 고발해 버리더군요. 다 참. 네. 그러니까. 그 선고를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뭐 저 서울 남부지방 검찰에 아마 이송이 된 모양입니다. 이송이 됐는데, 15일 날 통보하고 18일 날 뭐 그냥 한번 들어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그냥 표현의 자유에 관한 건인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시해 주면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바로 28일인가 고발을 했더군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그러니 정치인들이 벌벌 기구나 선관위 쪽에. 네. 조사권 발동이란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 오늘 김세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제 뭐 4위를 표하는데 4위 정도가 안 되죠.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겁니다. 내가 굳이 맞습니다.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네. 정말 그 공직자로서는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시에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누울 자리 앉을 자리를 그렇게 가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에이, 이거 참 그 사람들 앞으로 오명 정도가 아니고. 네. 부정선거 기념관 아마 이번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3.15 총선 이후에 62년 동안 이렇게 대한민국에 힘들어서 만든 그 기초를. 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걸 다 훼손하냐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게 당신 거냐 대한민국이. 아니 이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부정선거의 조력자나 부역자나 주동자가 계시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탄생한 나라냐.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의 대들보를 빼는 일을 그렇게 서슴지 않게 하느냐 이야기죠. 당신들 정말 참 다른 걸 몰라도 때로는 처근하게 느껴지지만 너무너무 참 내가 속이 상하는 게 이 나라의 생기를 유지하는 사람이 지금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 수없이 이어지는데 어쩌면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야.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선관위 측은 당시 논란이 됐던 문제가 됐던 그 투표함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 병력을 투입을 해서 그거를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투표함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을 해서 개표하는 과정을 촬영하라고 허락을 받았었던 그 6명의 시민들을 무력으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무력으로 잡아서 심지어는 그중에 한 명은 경찰이 와서 자기를 잡아 던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 투표함을 절대로 깔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아니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뭐 백력을 뭐 몇백 명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10번에 네. 보니까 선관위 관계자 저희가 지금은 그걸 계속 이렇게 내려볼까요? 네네. 그다음에 네네. 아 가만 계시죠. 이게 지금 PPT를 예. 네. 선관위 관계자 말씀은 저희가 지금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진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본인들도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행위면은 아는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선관위 관계자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도 조금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런 이야기야 선관위 관계자들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선관위 관계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가 이제 지난 은평구 신사 1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었던 그 이재명으로 기표가 된 그 투표지 세 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
증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의 대답은 이것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 선거와 관련된 것은 우리의 관할이 아닌 선관위의 관할이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선관위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4.15 총선에서 이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사실상 이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이렇게 지목이 된 상황에서 경찰도 이 부정선거의 범인을 잡을 수가 없고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신고를 하면 선관위 측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딱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부정선거의 증거이고 그런 정황인데 이것을 경찰한테 고발을 하면 신고를 하면 선관위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를 소환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데 선관위 관계자는 상황 설명을 할수 없다는 상황 설명을 이야기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참. 이것은 부정선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롤리 유님이 저 부평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부정선거 실무인데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이분이 지금 네. 아마 부평구 선관위 사무국장인 모양이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그냥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하면 다불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그렇게 이번에 검찰이 나서야 되는데, 나서겠습니까? 뭐, 윤 당선자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제 13번부터는 조금 더 앞부분에 나왔던 걸 구체화하는 것 같은데, 네. 13번에 보니까 이제 봉인지를 가림해 실랑이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그 투표함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부평구 출신의 공무원이시고,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14번에 투표함을 들고 도망가 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분이, 부평구 공무원분이 그걸 갖고 가려고 했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지방자치단체도 앞전에, 네네. 많이 관련이 됐구나.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었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공무원은 투표관리관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이제 시민을 협박을 합니다. 해발하구나. 예,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1조를 보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뭐 범인으로 불리며 추정되고 있을 때, 그리고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2조에 의해서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체포할 수수 있다.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지하고 하는 것은 전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데 이제 이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공모 집행 방해로 우리들 그냥 주장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네요. 네, 겁박하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정당한 행위를 했으면 그냥 그걸 놓고 그 사람들에게 조곤조곤한 설명을 할수 있었을 텐데 뭐 석연치 그렇습니다. 않은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투표함에 어떤, 이 투표함이 어떤 투표함인지, 시민들이 촬영할 수 없게 그 앞에 이 참관인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봉인지에. 그 특수봉인지에. 예. 그거를 이제 손으로 가리는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그렇습니다. 사인했는지가 딱 찍으면은. 그렇죠. 예, 뭐, 나중에는 그것을 결국은, 드러냈지만, 당시 그 투표함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일 도망갈 때는 때, 예, 실랑이를 벌이고 도망갈 때, 그때 이런 것을 굉장히 가리고,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게끔 하는 경찰관이 그, 아무런 경찰관은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부른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른 거죠.
그런데 경찰관은 와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관위 신분증이 있냐? 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예. 그 신원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그 투표관리관이라는 그 신원이 공개가 됐고, 이제 나머지 그 참관인들에 대한 신원은 조금 그 후에 공개가 된 것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 이름을 보여라 했는데, 예. 얘네들이 못 보여주는 거야. 네, 그때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보여주지 예, 않았던 거죠. 아무것도 못 밝히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의심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 24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네요. 이게 지금 사실은 다 경찰입니다. 아, 이게. 경찰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그,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3월 9일이죠. 3월 9일, 당시 이제 투표 날에는 처음에 가세현이 이 현장을 발견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몰려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시민들이 경찰보다 많았었는데, 이제 선관위 측에서 그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자. 이제 밤이 늦고 새벽에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시 되면서 시민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굉장히 평화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차를 경찰 투입했구나. 병력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미 투표함을 가져갈 계획을 다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 뭐, 왜그 투표함을 절대 깔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볼 않고서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 그냥 정당한 그런 투표함이었으면은 그냥 시민들하고 잘 하의하고 잘 설명해가지고 개표소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왜냐하면 이미 합의가 돼 있고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개표소 안에서 개표를 하든 아니면 현장에서 개표를 하든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표함은, 이 투표함은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 당락에 전혀 지장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안에 들어가서 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 선관위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23번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그 사복 경찰들이 시민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제재를 하고 있는데, 공 박사님은 이렇게 집회나 이런 상황에서 사복 경찰이 20명 넘게 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시죠? 그럼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날은 인원이, 그러니까 집회도 아닙니다. 그중 집회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투표함을 지키는 시민의 수가 적었습니다. 굉장히 그뭐 언론상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가세현이 감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약 200에서 5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지만, 새벽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정복을 입은 경찰 병력이 투입된 것도 모자라서 20명이 넘는 사복 경찰이 특정 시민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기로 했었던 그 시민을 저렇게 잡아다가 땅바닥에 내팽겨 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라면 같이 투표함과 함께 이동을 해서 투표함이 개표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을 하기로 된 사람들을 이 사법 경찰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서
투표함만 강탈을 해간 것이죠. 투표함 강탈 사건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가세연의 감시단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의식이 없는 분들이 그런 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고, 그분들은 또 투표함과 관련된 사안을 무리하게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른 거하고 달리 집회 시위하고 달리 투표함과 관련된 것은 무리하게 자신들이 뭐 물리적으로 강압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법경찰을 투입해가지고 투표함을 에워싸고 있는 핵심 인물들을 다 시민들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경찰관들이 수백 명이 투입돼가지고 결국은 투표함을 가져가서 그 투표함이 진위 여부를 그냥 가려버린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국민의힘 관계자가 거기 저하고 같이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는데 이 사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경찰이 기습적으로 투표함을 강탈해 갈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분서 계신 분이 국민의힘 관계자시구나.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에 그 투표함을 이렇게 감시, 그러니까 투표함을 지키고 있었던 그 시민 대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레프레젠티브로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하셨던 감시를 분이구나.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조금 현장에 새벽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부정선거의 증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경찰들이 기습적으로 투표함을 강탈해가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미리 막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얘네 이그 경찰이나 선관위 측에서 분명히 은폐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저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는 거꾸로 저한테 성을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네, 그래서 이뭐 물론 이 부정선거의 이런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선관위의 말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측에서 우리가 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당선자가 확실시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같이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개표를 해주겠다라는 그 말을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순진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탈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그 나라를 잃은 표정으로 악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잘 모르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그렇습니다. 사악함이란 것이 얼마만큼 저열하고 그렇게 악독한지를 국민의힘이 모르기 때문에 번번이 당한 거고. 이번에도 뭐 선거 과정에서 완전히 노란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민의 힘을 그대로 따랐으면 100% 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분들이 계셨고, 호응하는 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킨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인터뷰를 27분 마지막 슬라이드를 통해서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오늘 사건을 이렇게 정리정돈하면 이렇습니다. 8시간 기다린 시민들을 속이고 투표함을 강탈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선관위 측과. 아, 예. 선관위 측과 시민 측은 당선인이 확실시 되면 유튜버 6명이 촬영하는 가운데 개표소 내부에서 수개표를 할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확실시 되자 사법경찰 20명에서 30여 명, 그리고 정복경찰 약 500여 명으로 보이는 인원이 투입돼 개표 장면을 촬영하기로 한 6명을 포함 투표함 주변에 있었던 시민들을 폭행하고
끌어낸 뒤에 투표함을 개표장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시민들은 모두 경찰 병력이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투표함은 시민들과 격리가 됐고, 시민들의 감시로부터 격리가 됐고, 40여 분이 넘어서야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인천 부평 개표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게 참